지금 아까 100만 100만 이러니까 여기 오신 기자들이 100만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태극기 숫자를 헤아려보면 100만 개가 넘는데 여러분 태극기를 흔드세요. 이게 100만 개가 넘는다고. 태극기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금 위성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대라 집행부가 여러분의 소원대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청년의 앞까지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청와대 가는 바리케이드를 다 걷어내고 청와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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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탈북자 한 명이 여기 참석하셔서 이 나라가 좌파 정권으로 넘어갈까 노심 초사대가 밖에 나가서 오늘 물결 치는 태극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 제발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백악민 씨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태극기 한번 흔들어주십시오. 어서. 저는 인간 생쪽 북한에서 두 살짜리 땅을 데리고 목숨 걸고 탈북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시고 우리 모부 우리 삼촌 다 굶어서 돌아가고 갔습니다. 저희 동생도 땅금융으로 11월 군사 복무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북한이 92년도 94년도경 다 북한에 직전돼갖고 보위부 안전부 당일군 당일군 모두 출근을 안 하고 공권력이 아예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완전 무방비 상태되고 완전히 오늘 당장 무너지게 됐는데 갑자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쌀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의 모든 군수공장들이 건빚을만 쓰고 다 파산 직선이 됐는데 돌아도 못 가고 사람들이 출근도 못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에서 지원해주면서 군수품공장 몇천 개가 추도됐다가 돌아갔습니다. 다 돌고 우리 매형도 군부대에서 소대장 하거든요. 동생네 군부대에 가보게 되면 한 개 대대가 있는 군부대에 15명밖에 없습니다. 다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집에 가고 다 도둑질 나가고 북한 군대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군대 군량미 한 날도 없던 군량미가 다 채워지고 무기를 사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원전을 돌리고 비행기 수입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정권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건 제가 안 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애국의 마음으로 재단을 설립하시고 돈을 모금한 게 잘못입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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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